Yeah. Okay. Writer. All this money, money, money coming to me. No handouts, I really had to do it for me. Watch me work, watch me work, watch me work. Get out the dirt. All this money, money, money coming to me. No handouts, I really had to do it for me. Watch me work, watch me work, watch me work. Get out the dirt. 안녕하세요, 카프레소입니다. 오늘 코드명이 F90M5잖아요. 뭐 기존 F10M5에서 F90 원래대로라면 이제 G30이어야 되는데 저희 샵에 이제 취급하는 오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오늘은 이 모델로 시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서비스해드리는 워셔액이에요. 유럽형 저독성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좀 저가를 안 사용하고 금액이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럽 차량 같은 경우는 거품질 또는 무슨 코팅 워셔액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경고등이 쉽게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유럽 규격이 있는 이 워셔액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이유입니다.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차량들처럼 많이 뭐 언더커버를 탈거한다든지 트림을 탈거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 검진이나 뭐 좀 해봐야 뭐 디자인 커버 탈거? 상단에선 탈거할 거는 이 오일 주입구 캡 이게 끝이에요. 이걸 그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먼지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차주들도 싫고 저도 싫어요. 무조건 탈거한 거는 트리밍을 원칙으로 합니다. 90M5에 사용될 오일 필터인데요. 가만히 보면 겉보기엔 두 제품이 달라요. 하나는 말레고 하나는 BMW. 다르기는 해요.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동일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심지어는 말레 품번이 여기 써 있어요. 정확하게는 얘를 써도 무방한데 보증기간 내에 차량들은 뭐 BMW 이거 안 쓰면 뭐 보증을 안 해준다 이런 말이 뭐 좀 걱정된다든지 그러면 이걸 써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두 제품 모두 같다. 근데 오늘 사용될 거는 이거예요, 저희도. 여기 상단에 탈거했던 이 필터컵 특히나 오일 주입구에는 먼지가 되게 많았죠. 또 더럽기 때문에 세척을 원칙으로 하고요. 특히나 이 필터컵 같은 경우는 모든 오일 공급이 이 필터를 여과돼서 이제 오일이 공급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이물질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. 많이 나오죠? 이렇게 실제로 많은 양의 잔유가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.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좀 완벽한 엔진 오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오늘 BMW F90 M5 엔진 오일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. Gotta let out the beast. Revolutionary guy, let out the streets. Locked in a cage, I'ma let out the. Wake up, get out the sheets. We came for one man, forget my peace. You take the west side, take on the east. I'ma put him in a cage, never let out the.